그럼 이제부터 주연보다 더 빛이 났던 영화 속 숨은 진짜 주인공 아무 조연상 후보분들을 만나보시겠습니다. 제44회 대중상 영화제 남우조연상 후보 짝패 이범수. 각설상의 유우성. 자도 일어난 거야? 너나 처음 만났을 때 뭐라 그랬니? 말을 움직이는 건 기수의 마음이라고 그러지 않았어? 괴물의 변희봉님. 네가 정신이 있는 놈이냐? 뛰어난 거리에 천호진. 절대 그러진 않을 건데. 그만할 거 없다. 네가 버린 일이니까 알아서 처리해. 그 화장실에서 본 그 손꼴. 화제 김윤석. 그거 먹고 인건비가 나오고 있어? 아야 슬슬 오한마 준비해야 쓰겄다. 네. 제44회 대중상 영화제 남우주연상 수상자는 우리 임현식 선생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정말 저도 그 조연계나 해봤다 할 수 있는데 참 정말 굉장한 하십니다. 네, 그래서 오직 했으면은 그 깐느 영화제에 그 초청된 한 심사위원께서 저 베니스의 그 알키메데 마르텔리라는 그분은 하여튼 조연상의 그 후보자를 뽑는 거는 대통령을 뽑는 것보다 더 어렵고 생리빨을 뽑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웠다. 예. 이렇게 후담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예, 그만큼 귀한 상이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예. 후보자분들이 굉장히 떨리실 것 같아요. 선생님 빨리 발표를 해주시는 게 도와드리는 것 같습니다. 제44회 대중상 영화제 나무 조연상 후보 수상자는요? 아니 이분이 줄이야. 선생님 빨리 발표를. 떨려서. 네. 44회 대중상 영화제 나무 조연상 타짜의 김윤석님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김윤석 씨는 타짜에서 피도 눈물도 없는 최고의 악질 타짜 악역으로 진정한 연기파 배우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생리빨을 뽑는 기쁨, 아픔으로 그 생리빨 뽑았는데 저는 기쁩니다. 예. 너무 쟁쟁한 분들하고 함께 자리에 선 것만 해도 영광스러운데 잘 준비를 못해가지고 뭐라 할 얘기는 없는데 더듬대다가는 유덕환 씨처럼 귀엽지도 않으니까 야단 맞을 것 같고 감사합니다. 타짜 아귀 역을 맡았는데 아귀 역에 외양을 만들어주신 의상 분장 소품 분들께 특히 또 감사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범죄 때부터 함께 왔던 김성관, 최용환, 이석원 PD, 최동훈 감독님 특히 아귀로 알려지기 전까지 제가 아귀 역을 아귀 역의 캐스팅이 될 수 있다고는 아마 아무도 짐작을 못했는데 저의 어떤 악마성을 발견하고 그 역에 캐스팅해준 최동훈 감독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내일처럼 기뻐해줄 우리 심식구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함께 이 기쁨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